got color in your cheeks. Do you ever get that feel that you can't shift the tide that sticks around like summer in your teeth? Are there some aces up your sleeve? Have you no idea that you're in deep? I dreamt about you nearly every night this week. How many secrets can you keep? Cause there's this tune I found that makes me think of you somehow, and I play it on repeat until I fall asleep, spilling drinks on myself. Do I wanna know if this feeling flows both ways? Sort of hoping that you'd stay.아따 반갑습니다. 예, 접니다. 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역시 하루를 방송 쉬다 보니까 네, 힘이 왜 이렇게 없냐고요? 오늘 말 처음에요. 마이크 좀 만질게요. 오늘 말 처음이에요. 네, 제 목소리 오늘 처음 들어요. 이런 목소리였네요. 역시 들을수록 이상한 목소리네요. 네, 네, 반갑고요. 네. 형독 유튜브보다 넘어왔잖아. 형제가 쌍으로 끌잼이잖아. 예, 안 물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왔고요. 요즘 계속 피곤하네. 이게 피곤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오버워치 이벤트 때문에 방송을 일찍 키다 보니까 방송이 오래 하게 돼. 그래갖고 약간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피곤했다. 이틀 동안 피곤했어. 그리고 일요일인가요? 일요일날 방송을 몇 시간 했죠? 제가 11시간인가 했나요? 11시간 했는데 일단은 그게 아 마지막이 너무 북두회권 그게 너무 짜증내서 아직까지 마음에 좀 걸리네요. 너무 짜증내면서 게임 거의 부술 듯이 짜증나고 해서 일단은 뭐 북두회권은 안 올라왔고 앞으로 할 생각이 없지만은 뭔가 너무 짜증낸 모습을 보인 것 같아갖고 약간 좀 마음에 남네요. 하지만 촉같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야 팬미팅, 예, 팬미팅 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미팅 신청 제가 만세 아제르 채널에서 회원님의 8개월을 날릴 것을 알리세요. 약간 썸네일이랑 이거 어울리지 않냐? 8개월 왔어? 그렇구나. 근데 8개월 아니 근데 4달러짜리 장난이고요. 마저스드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마저스드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네, 제 팬카페나 아니면 제가 트위터나 올렸습니다. 팬카페 그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네, 공지는 대개 공지 게시판은 대개 가입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회 모두 팬미팅 신청서를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대로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거 다 찝어드릴게요. 굳이 찝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헤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찝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이거 찝어줘야지 모르겠는데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네. 꼭 신청은 오실 분들만 해줘야 돼요. 안 오실 분들 장난으로 쓰지 말랬는데 몇 명 장난 쓰더라고요. 답장할 수 있으면은 패드립 날렸습니다만은 일단 몇 명 제외하고, 네. 그래도 다들 성심성의껏 적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먹청자를 개돼지로 보는 스트리머는 당신 하나뿐일 거야. 먹청자가 아니라 시청자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며. 네, 감사합니다. 뭐든 저 카페 신청했는데 안 받으셔서 못 봄. 이거는 전체 공개라고요. 그건 그렇고 꽤 많았는데 완결 보고 끝낸 게임이 많아서 줄어들었네. 이제 스텔라 스테이지랑 슈퍼로봇 대전만 남은 건가? 힘내자 모두가 아자 아자 화이팅. 네, 지금 관련 없는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정은 5월 5일 강남에서 합니다. 강남대로 이거 네이버에 그대로 복붙하면은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자세히 검색하면은 자세히 하시면은 강남역 4번 출구 200m 앞이에요. 200m 4번 출구 200m 근외입니다. 예, 5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재치있게 쓴 것처럼 썼는데 무례했으면 미안이야. 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고, 아직 제가 다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은 330명에서 370명입니다. 원래 330명이었는데 전화하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370명까지 뽑아도 될것 같다 해갖고 약간 멘붕. 아, 40명 더 뽑아요? 그거 뽑는 거 제가 다 하거든요. 제가 핵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에 150명 뽑는 것도 진짜 7시간 8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무튼 네, 돈도 돈이죠. 여러분들 40명 늘어나면은 여러분들 40만 원 더 추가되는 거라서. 네. 아무튼 이렇게 뽑고요. 설문지 참여 기간은 어제부터 해서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받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좀 바꾸고 싶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뽑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참여 지금만 하더라도 깜짝아, 깜짝아. 아, 시아야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충분히 한 10번은 할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안녕, 진수야, 나 취업했다. 너도 돈 많이 벌어. 아이고, 내조가 거든 소리 뽀짝뽀짝이에. 10만 원!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듣는다. 취업 완전 축하드려요. 안녕, 진수야, 나 취업했다. 너도 돈 많이 벌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해야 제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고요. 취업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개돼지 한 명이 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취업을 안녕, 하시기 진수야, 나 바래요. 아직 백수다. 이거라도 받아. 그래, 면상아. 그래, 힘내자. 더 제발 힘내자, 면상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 진짜 10만 원 얘기하오니 어디 1,000원이 끼어들어. 아무튼 아이고, 10만 원 감사하고요. 내 조각 걷는 소리 뽀짝뽀짝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좋은 직장 재밌게 잘 다니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발표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쉬는 날, 다음 주 월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한 이제 150명씩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대충. 그다음 드레싱 코드입니다. 드레싱 코드. 아, 팬미팅 코드. 드레싱 코드는 뭐야? 팬미팅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팬미팅 관련하여 저 인간생계 팬미팅 대사하는 의미로 드레스 코드를 교복으로 정했습니다. 뭐 교복이 없다 하시는 분, 입기 싫다 하시는 분, 교복이 없는 초등학생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입어도 됩니다. 미흡하지만 여러분들 처먹을 거를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쳐 읽으시고요. 네,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함, 이메일, 전화번호. 그다음 이제 팬미팅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관련된 걸로 했었는데, 지금 벌써 4,100명이 여러분들. 4,10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새벽에 한번 올렸어요. 여러분들, 야, 3차 명 남았다 하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약간 횡복해려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웠어.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괜히 말했다. 횡복해로 꺼지는 소리 막 들린다. 작동하는 소리, 꺼지는 소리 들리는 거. 슝, 슝, 슝. 얘들아, 갑자기 적어보더니 현실로 돌아왔다 하면서. 슝, 슝, 피시.
자, 아, 안 되겠다. 그냥 지워야지 했는데 아침이 나니까 뭐? 3천 명이 남았다고? 걱정 마 얘들아. 될놈 될. 걱정 안 해도 돼. 될놈 될. 그리고 팬카페 보면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팬미팅 행복해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설레하시면서 이렇게 팬미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줄은, 이렇게 계속해서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저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 이런 자리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계속 뭔가 그 보면서 계속 운동 중에서 막 보면서 막 웃고 있어. 이 새끼들. 아, 나 진짜 안 그런 척하면서 역시 뼛속까지 개돼지들이잖아. 키득키득하면서 막 보면서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련해서 아 너무 짧게 쓴 거 아니냐, 모동님 긴 거 안 읽을까 봐 짧게 썼는데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받아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길게 쓰는데 나 혼자 막 대충 썼거든? 잠깐만. 그래갖고 내가 떨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 길게 줄줄 쓰는데 한 글자도 안 쓰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냥 넘기게 되더라고. 그게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되더라.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짧게 쓴 것보다 길게 쓰는 사람들을 뽑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정성도 있고 그만큼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짧게 쓰신 분들 짠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되어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여러분들 막 한 줄 딸랑 두 줄 막 이렇게 자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막 이런 이유가 있잖아.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은 되도록 계속 보고 싶은 마약 같은 남자잖아. 꼭 보고 싶어요 머동님. 마약은 불법이고요.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요. 제가 불법인가? 아무튼 그래도 중도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생생 게장 마갈린 감사합니다. 나도 게장 그거 가고 싶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 아까 묻힌 거. 잠깐만 머독님 질문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 햄버거를 직접 만들었다고 써 있는데 머독이가 만든 거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지? 내가 왜 만들어? 내가 왜 만들어? 봐봐, 햄버거는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전하는 말투니? 빠가야? 레알 빠가냐고. 내가 왜 만들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 문단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햄버거는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냐? 가시. 그럼 안 간다고 하는 얘들, 지금 카페에서 존나게 이제 행복해로 활활 탄 얘들 아니냐? 사실 어디서 그래? 가시. 사실은 먹고 싶으면서 주둥아리를 하여간 사였든 솔직하지가 않아요. 이 새끼들 친들의 새끼들 진짜 좀 솔직해져. 아무튼 뭐 네 이렇게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는 거, 예를 들어 뭐 그냥 보고 싶어서 무슨 이유가 필요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뽑게 되더라고요. 네,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쭉쭉 보면서 다시 일단 좀 대충 훑어봤어요. 한 500명까지 한 500명까지 훑어봤는데 진짜 도중에 야 이분 대충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뽑아야겠다 이분은 뽑아야겠다라 싶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아직 명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전에는 1800명이 응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150명에서 150명 맞죠? 170명인가? 그 뽑는데 1800명 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참여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 같아. 아마 유튜브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아마 더 참여가 늘은 것 같습니다. 팬카페는 어차피 고정적이고 대부분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 소식을 알리니까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되게
솔직히 유튜브는 정상이 없어요. 예. 뭐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예. 유튜브는 대부분 그냥 아니 그냥 정상이 없습니다. 예. 뭐 일단 그래요. 예. 아유. 이번에도 선물 같은 거 말로만 안 받을 거야. 그거는 생각 중이에요. 선물 같은 거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실 머잡하면 뒤져! 야, 게임에서야 목숨은 리필이 되지만은 현실은 그런 게 안 되고요. 그리고 장난하세요? 저 두져요. 안돼 안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안 받을 것 같기도 한데. 프로듀스 4100 당신이 개돼지를 뽑으세요. 안 받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너무 많아 이게 한 분 한 분이 뭐 다 주는 거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안 힘들 것 같아. 맞아 사실. 안해 뒤질라고. 야 근데 오늘 폰트가 좀 이상하네. 폰트 끄죠. 폰트가 약간 두툼하네. 투이 폰트가 왜 그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일본에서 아이마스 피규어 사서 애니메이트 사장님이 CD 챙겨줬는데 공짜로 받은 건데 주고 싶은데 안 받냐? 네, 안 받아요. CD는 제가 무조건 살 거고요. 예, 안 받습니다. 선물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CD인데요? 채팅창이 하얀 이유는 이 대기하면 배경이 하얘서 그래. 봐봐. 근데 어떤 CD죠? 궁금한. 아 일단 궁금하기만 하네요. 현실 돈에 안 되나요? 제발 갑분싸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전에 애니플러스에서 어떤 새끼가 뒤에서 사람 앞에 밀치면서 뭐 너가 현실 돈에 하면서 돈 나한테 내미는데 진짜 죽방 날리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갑분싸. 저 새끼 뭐야? 비웅신 새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 봤어요. 나도 솔직히 비웅신 새끼 하고 싶었지만은 받아줬어요. 아, 근데 아하하하 현실 전에네 아하하 하면서 저 씹 노잼이었고요. 진짜 혐오스러웠어요. 저런 눈치 없는 새끼가 현실에 있구나 하면서 정말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도선이 아니라 그거는 씨발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입니다. 받아준 게 여러분들 돈을 받아준 게 아니라요. 아, 현실 돈에다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제발 눈치도 없냐 시댕. 현장에서 분위기 내가 말아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이고! 프로듀스 148 무엇? 머장 팬아트 요염한 거 너무 멋져. 근데 저거 너무 뱃살... 뱃살 때문이 그런 건지 내 자세 때문에 그런 건지 내 표정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존나 요염하다. 아... 그러지 않냐? 아니면 그 삼박자가 고루 갇혀져 갖고 그런 건가? 뱃살 때문인가? 내 자세 때문인가? 내 얼굴 때문인가? 얼굴인가? 아 근데 자세가 요염하고 약간 저 배 쪽에 그 가릴 건 다 가렸는데 묘하게 저 볼록 살짝 나온 이 배 노출이 약간 야식구리하기도 하고 허허 이거 참 삼위일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견님 하이어 견언님 14,8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볼록 나온 게 약간 야식구리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허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초코파이 터져서 마시멜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뭐. 아 본인은 초코파이에게 요요함을 느끼시는구나. 어 뭐야 그러면은 타코야키나 홈런볼 보면은 안쓰러움을 느끼시겠네요. 어 뭐야 음식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뭐지 흠 뭐지 흠아 돈에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이보리님 맞아요. 아이보리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10,000원 제 인생의 페이버릿. 아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진심적 표정에서 혀만 살짝 낼름했으면 관능도가 미터기 뚫었을 것 같네. 아닌데요? 변태인가? 혀를 낼름거리면은 머더가 뭘 또 먹고 싶니? 라는 소리 들었겠지. 그래서 집중 요요한 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을 거야. 아아아아 녀석. 비겁하게 새끼 발가락부터 공략하다니. 다음은 어디지? 많은 감사합니다. 좋아. 내 발가락 10개니까 총 10만을 챙겨갈 수 있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무슨 애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 좋아. 자, 다음은 얼마냐? 아무튼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트도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또 운동하는데 자꾸 손에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거금 돈해야 한다. 앙? 김호? 기 좋은 회사네요. 저런 회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쵸? 아, 정말 좋은 회사네요. 계속 다니시고 계속 이렇게 저에게 아. 100살 거꾸로 보니까 눈 같아. 나는 입 같은데 저거 배꼽이 저기 이제 약간 눈알 딱 눈알을 딱 뭔가 만들면은 그 일본 그 있잖아 마메시바 그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 말고 아무튼 운동 왔는데 제가 근력 운동 왔는데 또 굳은살이 찌게 박혔는데 이 굳은살이 완전 아파. 머동동 대기하면 팬아트 사이즈가 정해져 있나요? 네, 그 16대 9 해상도면 무조건 됩니다. 뭐 1920, 1080 이라던가 1280, 720 이라던가 이런 그 16대 9 해상도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팬아트 그래도 모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저것도 말고 야 그리고 아 처음이 아프지가 아니라 이게 이 굳은살로 잡는 부분만 거의 막 많은 키로수를 감당하니까 그리고 딱딱해지니까 세수할 때 얼굴 긁어! 아 진짜 세수할 때 이게 얼굴을 긁어갖고 나 자꾸 깜짝깜짝 놀래 아파갖고 으악 하고 아 씨발 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쭈그려서 손 약간 쭈그려서 하면은 제대로 안 씻는 것 같고 안 닦는 것 같고 그래 되더라. 아이씨 그렇게 되더라. 좀 많이 생겼어. 손등을 하라고 장난 아니야? 손등을 하면은 되게 땀 닦는 것 같잖아. 맞긴 맞지만 집돼지가 멧돼지가 거칠한 됐네. 그래서 그 뭐야 장갑 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근데 장갑 끼면은 뭔가 프로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 안 돼. 프로적으로 보이면 안 돼. 정말 헬스장 초보분들이 저 사람 프로인가 자세 배우자 자세를 좀 보고 배우자 하면서 내가 하는 자세 따라하다간 여러분들 그대로 또 잘못 배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롤 마다로 보이면은 이게 또 이게 다른 분들 건강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걸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손에 어느 정도 굳은살이 있냐고? 얼마나? 지스타 때 잡은 머독이 손을 잊을 수가 없잖아. 까칠까칠 당. 뭐래 나 그때 레알 돼지 손인데 나 그때 까칠까칠 하면서 그냥 네 손바닥에 탈난 거 아니냐? 나는 그때 굳은살 하나도 없었는데. 야, 야, 아프냐? 아프? 아프? 그냥 돼지 야, 손이었지. 야, 아프? 아프냐고? 지금도는 아니야. 야, 나 손등에 핏줄 보인다니까. 아프냐? 나 핏등에 아 핏등이래 손등에 핏줄이 뭐야 핏등 아 나 자꾸 헷갈 아 섞어 단어를 미친놈이야 아씨 자꾸 섞어 아 나 진짜 아씨 아무튼 네 가트모니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르시니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굳은살 있는 걸로 발바닥 각질 밀면 완전 닥터핏이 실업시킬 닥터족발 아닌가요? 으액 더러워 으액 처음에 먹방하면서 더러워. 사 뺀다고 할 때는 못할 줄 알았는데 벌써 58일차네 축하금으로 만원 같은 천원스 와 만원 리액션 같은 천원 리액션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 한번 해보니깐 재밌네요 이 맛에 돈해하나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맛에 돈해를 하죠 아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아이고 만원 같은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보고 배워, 보고 배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같은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민생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천원하고 만원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긴 자본주의 사회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팬미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생각 중에 짜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아, 이걸 어떻게 구현시킬지 좀 그렇다. 일단은, 머릿속에 일단은 딱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팬미팅이 3시간이잖아, 3시간. 3시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사인하고 하면은 이 시간을 버리는 거야. 사인은 제가 제외하고 싶습니다. 대신 제가 선물 같은 거를, 선물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훨씬 나아요. 사인하면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날리는 거야. 물론 뭐한명한명한명 따지면은 사인을 받는 게. 이 방송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쪽 물결표 하트. 이 녀석 어디 그러는 거야? 엄발리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러운데 기분은 좋네. 아무튼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해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사인의 의미가 있나요? 저는 사인의 의미는 인사하고 이름 물어보고 어디까지 왔으면 이야기하면 사인하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냥 사인 그냥 복사기로 따라가. 머도가 팬미팅 때 먹을 햄버거 값 나는 미리 낼게 고마워. 아 뭐야 2인분 처먹을 거야? 아무튼 2만원 감사합니다. 1인당 만원이지만은 1인분만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인분만 드세요. 2인분 같은 1인분 안 되고 1인분만 드세요. 네. 햄찌 둘인가요? 안 돼. 1인분만 드세요. 저분이 내거 대신에 닥쳐야. 여기에 무슨 버스 카드 그 대신에 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어차피 사인 옆에 뭐라 뭐라 써주는 거 읽지도 못하겠던데 대충 지렁이 그려놓아도 죄송합니다. 치. 야, 그래도 보면서 아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약간 사인을 더 오래 보게 되지 않냐? 그런 의도가 전혀 1도 없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아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씨발 그 족까지 썼네 하면서 사인을 더 오래 보잖아. 그러면 내 생각 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 정말 어떻게 나눠낼래? 난 콜라단만 내리게. 당연 코카콜라겠지. 그거는 거기 내가 킹시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준비해 주는 거에 달라. 거기서 준비해 주는 거기서 어떤 거를 쓰는지 모르지. 저는 일단 하나도 모릅니다. 메뉴 이런 거 어떻게 내가 잘 알아? 모르겠습니다. 훗. 1,000원이면 햄버거 한입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난하세요? 어디서 감히? 어? 안 돼요. 1,000원에 햄버거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인 얘기하자면은. 분명 이름도 써주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이름 굳이 안 물어봐도 될것 같은 퀄리티였죠. 뭐래 그런 거안 적어주면은 사인 판다고. 내 옛날에 뭐 앨범 만들었을 때 그냥 막 거의 그냥 복사하면 복사하듯이 해버리니까 막 팔잖아. 투 누구 없으니까 난 그런 거 방지하려고 당연히 적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인 파는 거지. 그리고 지들 돈 벌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좀 이런 거춤을 좀 생각해줘. 애송이들아. 당연한 거 아니야. 사진 안 되면 빠르잖아. 사진이 과연 빠를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여태 여러분들 뭐 팬미팅하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진. 자, 오세요. 다음 분 찰칵 가세요. 다음 분 찰칵.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저폰 꺼졌어요. 하면서 다시 하는 것도 있고요. 뭐야, 동영상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만 더 찍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필터 꺼졌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달라요. 왜 후방 카메라 돼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정말 많아요. 정말 거짓말 같죠? 전혀 아니야. 진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요. 사실 엄청 오래 걸려. 사인이 물론 더 걸려요. 사인.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당 1분 잡아.